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태초킴입니다. 오늘은 33번째 패턴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윌과 그리고 쉘이죠. 쉘의 이 특수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윌과 쉘의 특수용법은요, 우리가 각각의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서 학습을 할 텐데, 보통 이제 이 시중에서 유행하는 문법 책들 있잖아요. 이제 외국에 가면 ESL 과정에서 배우는 그러한 문법 책들. 그런 책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안 다뤄요. 오늘 우리가 이 33번째 패턴에서 살펴볼 그런 용법들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영어 원서 같은 걸 읽다 보면은 이렇게 윌과 쉘의 특수용법을 가지고서 쓰여진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33번째 패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기본적인 문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this door죠. 이 문이 will not open이에요.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will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will 하면은 대부분 뭐를 알고 있습니까? will이? 의지를 알고 있죠. 의지의 will 아세요? 예, 추측 또는 예측, 추측 또는 예측의 will과 그리고 의지의 will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강조합니다. 문법책에서. 그쵸? 여기에서 물론 이 의지와 좀 비슷한 느낌으로 쓰였는데, 고집의 will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집. 예, 의지하고 고집. 그쵸? 또는 자신의 어떤 주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제 will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this door는 의인화가 됐겠죠. 예, 그 문이 아주 고집스럽게, 그쵸,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보시면은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빨간색으로 제가 별표를 할게요. 여러분, 원래 이 쉘이라는 것은 언제 씁니까? 쉘은요, 원래 1인칭 주어랑 쓰여요. 1인칭 주어. 그래서 1인칭 주어가 뭐가 있어요? 단수일 땐 I죠. 복수일 땐 위죠. 예, 1인칭 주어랑 자주 쓰이죠.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었죠. 옛날에 그 Shall We Dance라는 영화 제목 아세요? 예, 요거 아시면은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춤추지 않을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 때 셰익스피어 배우면서 셰익스피어 소네트 중에 요런 게 있었어요. Shall I, 그쵸? 예, 1인칭 주어죠. 단수. Shall I compare, 그쵸? Compare thee. thee는 이제 고어체인데 이게 유의입니다. 그쵸?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예, 요런 이제 식구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여름날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라는, 아무튼 쉘은 이렇게 2인칭 주어랑 쓰이는데, 이 쉘이요, 이 쉘이 2인칭이나 또는 3인칭 주어와 쓰일 때는요, 말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하는 화자의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쉘이에요. 그래서 이 2번을 보시면은 You shall have this watch죠? 너는 이 시계를 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You shall have this watch라고 말하는 사람인 I가,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시계를 갖게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You shall die. 그쵸? You shall die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You shall die라고 말을 하는 화자, 바로 내가 너로 하여금 죽게 만들 거란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I will make you die랑 같은 말이에요. 예, 내가 너를 죽게 만들 거다. 아시겠습니까? Shall은 원래 1인칭으로 쓰이는데 얘가 2인칭 또는 3인칭 주어와 쓰일 때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 3번입니다. He will have his own way죠. Have one's own way는 뭐예요? 마음대로 하다, 뜻대로 하다죠.
그는 뜻대로 할 거다. 이때 will도 뭐예요? 어떤 고집이나, 그쵸? 고집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will입니다. 즉,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의지. 그쵸? 그는,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할 거다. 그 자신의 뜻대로 할 거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는요, he will sit there. 자, 그가 거기에 앉았죠? 자, how after how니까 매 시간 앉은 거예요. 자, 뭐가 없이? without saying a word죠? 예, 말 한마디도 말하는 것 없이 아주 그, 이 매 시간, 그쵸? 예, 시간 이후의 시간이니까. 매 시간 거기에 앉았는데, 이거를 미래로 해석하면은 미래에 앉을 거라는 거죠. 또는 앉겠다는 고집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will이 습관이나 반복 행위를 나타내는 will이 있습니다. 습관이나 반복 행위를 나타내는 will. 그래서 이때 will은 곧잘 뭐뭐하다. 곧잘 뭐뭐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he라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 없이 아주 수시간 동안 거기에 곧잘 앉아 있곤 하는 거죠. 예, 바로 이 he라는 주어의 어떤 그러한 습관이나 반복 행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5번은요, 4번이랑 좀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습성을 나타내는 will도 있어요. 습성. 뭐, 습관이나 습성이나 비슷하죠. 예. 습성과 경향의 will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시끄러운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어린이들의 어떤 특성, 그쵸? 일반적 경향,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주어에, 그쵸? 그런 일반적 경향들을 말할 때 will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때 will은 미래로 해석하면 안 돼요. 뭐뭐 하다. 예. 그래서 어린이들은 시끄럽기 마련이다. 예, 이 정도로 의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에도 또 will이 있는데 이때 will은 뭐냐면 이때는 능력의 will입니다. 능력. 예. 그래서 그 홀이죠. 홀. 그쵸? 홀이. 아, sit는 뭐예요? 이게 앉히다죠. 이거는. 여러분, sit은 앉다죠. 얘는 자동사로 앉다고. 그리고 sit는 얘는 타동사로 앉히다죠. 얘는 앉다. 얘는 앉히다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홀이 몇 명을 앉혀요? 1,000명의 사람들을 앉힐 수 있다가 되겠죠. 이때 will은 능력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의역을 하게 되면은 얘가 또 물주구문이니까 부사구로 바꿔서 그 홀에는 1,0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his will be the book이죠. 예, 이것은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You are looking for죠. 너가 찾고 있는 책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이때는. 그쵸? 이때는 추측이 됩니다. 추측.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나타내는 will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추측이나 예측을 나타내는 will. 자, 그 다음에 8번 또 나왔어요. 2인칭과 3인칭 주어와 쓰인 shall. 그쵸? 이거는 말하는 사람, 즉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뭐 하게끔 만들겠다, 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you shall have this digital camera. 자, 너는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갖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갖게 할 거다. 내가 너한테 이 디지털 카메라를 줄 거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은 어떠한 가수도. 자, 이것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이때 이 쉘은요, 이때 쉘은 2인칭 3인칭 그게 아니라 얘가 어떤 규칙이나 법령을 나타내는 쉘이 있습니다. 규칙이나 법령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때 쉘은 뜻이 뭐냐면 뭐뭐 해야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뭇으로 정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가수도 받지 말아야 돼요. 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를 받지 말아야 돼요? 예, 700달러 이상을. 그쵸? 퍼포먼스니까 한 번 공연할 때 700달러를 넘어서, 그쵸?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700달러면 얼마예요? 100달러가 한 12만원 정도 되니까, 한 뭐 8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공연 한번 하고 84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가수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은, 죽음은 is certain to all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certain, 확신한 거죠. 분명한 거죠. 확실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ll이 주어가 됐고 또 shall di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 shall은요, 이거는, 뭐뭐 하리라 그래서, 뭐뭐 하리라 해서 예언을 나타내는 shall이에요, 예언. 이러한 이 쉘의 용법이 어디에 정말 많이 나오냐면 성경책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뭐 하리라 이런 말이 대부분 다 쉘이에요. 성경에 번역된 걸 보면은 이 쉘을 다 뭐뭐 하리라 할지라, 예, 이게 다 이제 쉘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 같은 것들, 그쵸? 예,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이렇게 쉘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은요. 자, 이것도 이거는 이제 3인칭 주어죠. 예, 3인칭 주어는 화자의 의지 표현 또는 무언가를 시킨다는 표현이 있죠. Shall he do so? 그쵸? 예, 그가 그렇게 할까가 아니라, 그쵸?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할까? 만들까? 예, 화자의 의지 표현이죠. 그가 그렇게 하도록 시킬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 let him do so. 예, 그가 그렇게 하게끔 해. 라는 말입니다. 예,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게끔 허락하는 거예요, let은. 우리가 사역동사라 그래서 배우죠? 세 가지 동사를. 뭐예요, 그게? make하고, have하고, let을 배우는데, 이 make하고 have는 진짜 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 와서, 목적어가 동사원형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이 let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는 건 맞는데, 이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도록 시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에픽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타블로 아시나요? 타블로? 예. 그런 가수가 있는데, 그 에픽하이가 부르는 노래 제목 중에 Let It Rain이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어요. 예,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이게 비가 내리게끔 시키는 게 아니죠. 예, 비가 내리도록 그냥 냅두는 거예요. 허락하는 겁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let은, 명칭은 사역동사지만 실제로는 일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허락하고 허용하는 어떤 allow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llow나 permit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will과 shall에도 이렇게 다양한 용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거 말고도 더 있을까요? will과 shall의 용법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동사 하나를 공부하시더라도 그냥 단순히 시중에 있는 ESL 그러한 영문법책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 will은 미래 또는 예측, 추측, 그리고 의지, 요 정도만 알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전을 활용해야 됩니다. 사전. 사전을요, will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1번 뜻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거를 한번 정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래서 will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양한 영어 원서를 통해서 원문을 대하다가 우리가 문맥에 맞게 will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전을 이제 끼고 살아가는 법, 이걸 배우는 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는 좀 어려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 weeks죠. 2주예요. 2주가 you shall have죠. 자, 이거는 have의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겁니다. 예,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을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형식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보어가 올 경우에 이 보어가 대체로 분사일 경우에 ing나 또는 pp 형용사일 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럴 경우에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빼면은 뭐가 일어나요? 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 형식은. 그런데 3형식은 이 뒤에 목적어, 그쵸?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거든요. 그런데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원래 문장은 뭐예요? You shall have 2 weeks죠.
자, you 2인칭 주어 다음에 should이 나왔네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이죠. 너가 이주를 갖게 하는 것이 내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주를 갖게 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즉 내가 너한테 이주를 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라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왕이 말을 했죠. 그러나 만약에 그때에 너가 뭐 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못한다면, fail to answer me, 바로 나에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you shall이죠. 예, you shall lose your head죠. 내가 너의 목을 잃어버리게 할 거다. 아니, 목이 아니라 너의 머리를 잃어버리게 할 거다죠. 즉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all your land니까 너의 모든 땅이 누구께 될 거예요? 그렇죠? 나의 것이 되게끔 내가 만들어버릴 거다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시면 모든 역사가 보여줍니다. 대이하를 보여주는 거죠. 이 쇼의 목적절로 대절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물주구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역사가 보여줄 수는 없죠.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죠? 예, 역사를 살펴보면 정도로 이렇게 부사구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that 이하의 내용이 드러난다. 예,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어떤 일련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interested with power over another이죠? 이거 묶어줘야 돼요. 이게 분사입니다. interested는 뭐예요? 뭔가를 부여받는 거죠. 즉 권력, 누구에 대한 권력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권력을 부여받은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will abuse. abuse는 남용하다, 오용하다, 욕하다 뜻이 있죠. 예, 남용하다, 오용하다, 학대하다, 욕하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abuse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 use에서 of, 이 abe라는 어거는 away from이에요. 멀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용법에서 멀리 떠나간 게 abuse죠. 이게 뜻이 뭐라고요? 남용하다. 그렇죠? 남용 그리고 오용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학대하다의 뜻이 있어요. 학대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어를 잘못 사용하니까 욕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 또는 권위, 그렇죠? 이것을 부여받은, 그렇죠? 부여받은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남용할 거래요. 그들의 권력을 뭐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뭐가 없이? without being punished니까 처벌받는 것이 없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 거죠. 진짜 누구도 이렇게 태클 걸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 처벌받을 수 없, 처벌받지 않는 그렇게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권력을 사용한다면 남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는 의도되어졌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의도되어졌어요? 사람의 tenure of power, tenure 하게 되면 이게 보유 기간입니다. 그 인간의 권력의 보유 기간을, 이게 오형식이죠. 목적어가 요거고 목적 보호가 이 temporary와 dependent upon이 되겠죠. 그 인간의 권력에 대한 보유 기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일시적으로 만들고 의존하게 만들어요. 어디에? 바로 popular approval, 대중의 승인에 의존하게끔 그렇게 의도되어진 거죠. 자, 다시 민주주의란 의도되어졌다. 뭐 하도록? 만들도록. 즉 인간의 권력의 보유 기간을 일시적이고 그리고 대중의 인정, 승인 여기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의도되어진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그런 어떤 인간의 권력을 영원토록 그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예, 대중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권력일지라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는 바뀌는 거죠. 국회의원도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고 한평생 독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in so far as죠. 이것은 뭐뭐 하는 한. 예, 뭐뭐 하는 한.
그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그 민주주의예요. 이때 이 is은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그것을 성취하는 한, 그쵸? 네, 그것을 성취하는 한, 자, 그 민주주의는 prevent예요. 막다, 예방하다죠. 최악의 사용, 권력의 최악의 사용을 막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요 정도로 하고 우리 3번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you need not grieve for your children이에요. 자, 너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 필요가 없죠? 너의 이 자녀들 때문에, 그쵸? grieve 하게 되면은 몹시 슬퍼하는 겁니다. 거의 좀 비통해 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제 편하게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와이프하고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3인칭 주어가 있고 또 쉘이 나왔죠? 예, 너의 와이프와 너의 자녀들이 내 집에 오게끔 할 거다, 내가. 그쵸? 예. 그리고 너의 와이프는 또 내 딸이 되게 할 거다. 그쵸? 그리고 내 와이프가 되게 할 거다. 아시겠죠? 예. 아,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되게 할 거다가 아니죠? 너의 와이프가 나에게 딸이 될 거고, 나의 와이프에게 딸이 될 거란 얘기죠. 예,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이프, 예, 그게 지금 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또 뭐가 될 거예요? 우리의 손주들이 되게끔 내가 할 거란 얘기죠. 예. 그리고, Are you not my own brother's son? 자, 너는 뭐가, 자, 너는 나의 형제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부정 의문문이죠. 낯이 들어갔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죽었대요. 그쵸? 예, 그 형제가 죽은 거죠. 또한 죽었고, 그리고 나만 only I left now에 지금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자, 4번입니다. 이제. 자, show me, 나에게 보여줘라. 이것도 명령문으로 시작하죠. 자, 명령문 다음에 end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면 이때 end는 뭐라고 해석해요? 그러면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면. 자, 그 한 사람의 companion, 동료나 친구죠. 예, 한 사람의 동료나 친구를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어떤 속담이 말하죠. 그런데 그러면 I will tell you, 너에게 말해줄게. 뭐를요? What the man is. 그 남자의 남자가 누구인지, 그쵸?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는 이 주어의 인격이죠. 예,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쵸?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쵸? 에, 이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죠. 뭘 추구해요? The society of those인데, 이때 society는 사회가 아니라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제, relationship이에요. 어울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울림. 어울림. 자, 사람들과의 교제를 추구한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누구처럼? 그들 자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The industrious죠. The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Industrious는 뭐예요? 근면한, 부지런한이죠. 그 부지런한 자들, 즉 근면한 자들은 will not associate with죠. Associate with는 뭐예요? 누구누구와 교제하다죠. 이것도 게으른 자들하고 교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이때 will은 뭘까요, 여러분? will? 이때 will은 어떤 그러한 이 습성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will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측이나 미래가 아니라 어떤 습성이나 경향들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습성이나 경향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면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나 습성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한 경향과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